언더그라운드 때 씬에 대한 서포트라던가 혹은 제가 몰랐던 영역에 대한 영감을 받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처음에 샀었죠. 아, 너무 아이코닉하고 디자인이 너무 뭔가 오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한글과 영어와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짬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당신의 취향을 모두 펼쳐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 되게 다 와닿았어요. 티셔츠라는 게 자기 표현의 상징인 것 같아요. 사실 밴드들 다 각각의 브랜드거든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만든 게 티셔츠고 지금 500개 티셔츠가 있는데 티셔츠를 보고 있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이걸 샀구나,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 으로서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브랜드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 있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많이 서포트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중 브랜드보다는 이렇게 스트릿 브랜드 그킵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 열정이 살아 숨쉬는 브랜드들을 전 서포트하는 게 더 저한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커가고 또 거기서 잃지 않고 로컬에서 본인의 취향들이 굉장히 확고한 브랜드나 아니면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밴드들과 지속적으로 협업관계를 만들어가서 이렇게 끈을 늘러가는 것, 그게 지금도 밸런스가 힙한 쿨함을 잃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얼만큼 자기다움을 지켜나가고 자기다움과 브랜드의 색깔이 또 저와 얼만큼 공감을 이뤄내는가, 그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